네.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월성 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와 정선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구미시 을지읍교에 있는 가방 소속 김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월성 원전이 소장하는 경주시 국회의원 김용석입니다. 우선 여당은 무차별적 원전 괴담 퍼뜨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원안위의 조치가 문제라면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대표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쌓아 올린 원전 괴담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조작된 경제성 평가에 의한 것임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에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처럼 원전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감독을 받는 한수원과 원자력 전문가들에 의해 모두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삼중수소 문제가 원안위에 보고된 2019년 4월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 사안을 알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괴담으로 확산, 유포시킨 것인지 먼저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성 원전 안전성 문제는 2019년 10월 산자위 국정감사 시에도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답변한 한수원 등 정부 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보다 17배 넘게 검출됐다.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등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내부 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를 두고 배출 기준의 17배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삼중수소 기준치인 4만 베크렐 리터는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닌 배출 허용 기준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는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하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원전 내 터빈 건물 하부에 있는 지하 배수 관로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화하기 전의 하수종말 처리장 내 물을 보고 하천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성 원전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것도 허위 주장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떨어진 자연 삼중수소만 해도 130 테라베크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지난해 환경 감시 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 원전 주변 지역 가운데 경주, 울산, 나산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점 지하수에서 농도 4.8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이는 WHO 음용수 기준 1만 베크렐에 0.05%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3중 수소는 인접 지역 주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검출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3중수소 최대 농도는 16.3베크렐이었습니다.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탈원전 다음에는 탈과학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이번 여당발 원전 괴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출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을 이번 사안에 끌어들인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수사 중인 탈원전 국정농단 사건을 덮으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 공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2019년 4월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오중 방어 체계가 돼 있고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물질이 나간 것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수원 사장이 문제없다고 안전성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한수원 사장이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한수원 사장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고 해임 절차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경제성을 조작한 정부와 여당이 안정성이라고 조작 안 하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합시다. 어떠한 논의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낭설로 괴담을 퍼뜨릴 사안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학적 논거에 의한 검증만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지역구 김영식입니다. 저는 이어 우리가 직접 월성 3호기 터빈 맨홀을 확인한 내용과 한수원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는 원자력연구소 선임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도 동행하여 검증하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여당에서 제기한 문제는 월성 1호기 저수조 공사 문제와 3호기 터빈 맨홀 고인물입니다. 첫째, 월성 1호기 저수조입니다. 저희가 한수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수조의 5중 차폐막 중 네 번째 차폐막 구조물을 뚫고 보강 파일을 시공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연료에 존재하는 감마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조 내부의 누설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달 시설 하부 관측 우물에서 측정한 결과 19년 6월 최대 2만 8천 베크렐에서 2020년 11월 4,700 베크렐로 기준치인 4만 베크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2019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고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시민단체 출신 원안위 위원들도 해당 사항은 외부 유출은 아니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삼중수소가 검출된 3호기 터빈의 고인물 또한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 고인물은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에 녹아 전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 건물의 밀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 주위 300m에서 25km에 대해 방사선 환경을 조사했는데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8에서 18 베크렐이 검출됐을 뿐입니다. 인근 주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검사했지만 법적 허용치의 0.034%에 불과한 피폭량이 검출됐을 뿐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데 소량이 검출되었다고 원전이 위험하다거나 원전 마피아가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어 이미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을 한 정권에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조작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월성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입니다. 월성 원전 관리기관인 한수원은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5년 그리고 2018년과 19년 사이에 두 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방사능 수치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수치는 바나나 몇 개, 멸치 1g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관련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괴담으로 월성원전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서 인근 지역 주민과 경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돈에 몰아넣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로 현 여당 세력과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합세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광우병에 걸려서 모두 죽는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추락하도록 만든 그런 광우병 괴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왜곡 선동으로 인해서 26만 경주 시민들은 방사능 물질 오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청정한 천년고도 경주시의 이미지는 국내외에서 방사능 오염 도시로 바닥에 추락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숙박업, 식당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경주의 관광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 민주당 왜 이럽니까? 허위사실 괴담 유포로 경주 시민에게 끼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26만 경주 시민들께 사죄와 함께 경주 시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전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